그렇기 때문에 잡을 때 항상 두 손. 자, 그 다음에 자, 내야 수비 자세 한번 해볼게요. 한 발씩. 그렇죠. 그렇죠. 캐치볼 기본의 자세만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. 기본적으로 항상 공은 탑에서 던져야 돼요. 자, 공을 던질 때 제가 지금 이렇게 공 때리면 아마 이렇게 소리가 좀 날 거예요. 손에 감기는 소리가 날 거예요. 그게 왜 날까요? 공을 던질 때는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야 돼요. 그래야 이 휘두르는 피드에 공이 날아가는 거예요. 그래야 공에 선수들처럼 공이 이렇게 회전이 많이 먹는 거예요. 손을 놓으면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힘이 없죠. 공을 착 때려줘야 돼. 손 탑에 올려놓고 항상. 아까 보니까 이렇게 주저앉고 막 쓰잖아요. 그게 아니라 허리 회전만 쓰면 돼요. 허리 회전. 잡고. 내가 던지는 곳을 끝까지 보고 끝까지. 항상 몸이 흔들리거나 머리가 흔들리거나 자세가 주저앉거나 하면 안 돼. 공을 던지기 전에 내 중심이 전부 오른쪽에 있어야 돼. 투수들이 막 하체 튼튼해야 되고 야구선수들이 하체 빵빵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.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돼. 여기에다가 힘이 다 실린 상태에서 힘의 조절을 10대 0으로까지 하는 거야. 여기에 10이어야 돼. 자, 그 상태에서 나가는데 중심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지금 10에서 한 단계씩 뭐 9, 8, 7, 6, 5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10에서 10으로 넘어간단 말이야. 보세요. 힘의 중심이 10이 있으면 여기서 제 상체가 지금 어디 있어요? 아직까지 뒤에 남아있죠. 내 스트라이드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 중심은 가운데에서 뒤쪽에. 자, 중심 잡고 뒤로 딱 잡으세요. 자, 잡아. 앉아. 그렇지. 던져. 그렇죠. 자, 그 다음에 지금 팔이 여기가 짧은데 이 팔은 원래 던지면 쭉 길게 들어가야 돼요. 그래야 남들보다 멀리 칠 수 있거든요. 공을 던지려고 하지 말고 손을 던지려고 해요. 와, 앞에다가 가슴을 앞으로 쭉 집어넣어. 상체를 쭉 더 집어넣는 게 깊게 더. 그러니까 던졌어. 그러면 발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, 자, 발이 이렇게까지 와 있어요. 아, 진짜 요가 아니라 그래야 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. 몸이 더 회전이 편안하게 돌아갈 거고 더 쭉. 그래야 내 몸이 편안하게 돌아가죠. 엉덩이 회전을 준다. 여기를 돌린다고 해요. 여기 무릎을 딱 뒤에 잡고 회전. 그렇죠. 기본적으로 항상 공은 탑에서 던져야 돼요. 탑. 공을 던질 때는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야 돼요. 공을 던지기 전에 내 중심이 전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. 공을 던지려고 하지 말고 손을 던지려고 해요. 그러니까 던졌어. 그러면 발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, 자, 발이 이렇게까지 와 있어야 돼요.